지금 비가 와가지고 전철 타고 가는 날 있잖아. 비 오면 택시를 불러야지. 나 형 또 전철 태워가지고 한번 구경시켜주려고 그러고. 아, 전철 나도 타본지 오래돼서 한번 타보려고 그랬더니. 지하철 역까지 그러면 택시 타고 갈까요? 역까지가? 네. 알아서 해. 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니까. 야, 비가 미스트 오듯이 오네. 예.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가면은 한 2만원. 여기서 지하철 역까지 가면은 한 3,500원에. 아,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. 네. 나는 형이 지하철 타면서 타는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. 그럼 전철 들렸다 가. 오케이 오케이. 들려서 타고 가봐. 알겠습니다. 비가 이렇게 오네. 씨. 안 되겠다. 여기 봐봐요. 일반 호출하면은 6,400원. 블루 부르면 9,400원. 그게 뭐야? 이게 진짜 이럴 거면은 바로 그냥 김포공항으로 가는 게 낫다 이거. 택시 타고 가. 공항 가가지고 뭐 먹자고요. 아이, 그냥 나는 고속도로에서도 잘 안 먹어. 맛이 없잖아. 근처 가가지고 뭐 한 그릇 먹고 가 그냥. 아, 형. 유명한 교회 하나 보여줄까요? 비가 더 떨어지는데. 저 앞에 교회가 그 꼬꼬무에서 나왔던 지금 지구 멸망한다고 막 기도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. 근데 지금도 해? 집 바로 옆에 있었네. 예, 네, 그러니까. 동네가 물이 안 좋네. 멸망 안 해서 어떡하냐고. 좋은 거죠, 멸망 안 하면. 아니, 저기, 저, 사이비 교주 아니야, 사이비 교주.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먹혔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나 깜짝 놀랐어요. 꼬꼬무 보는데. 어?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인데. 아, 그전엔 몰랐어? 몰랐죠, 당연히. 아, 그거 보고 알았다고. 네. 비가 조금씩 더 오는데, 이거. 멀어, 여기서? 30분만 더 걸으면 돼요.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. 택시 부르라니까. 야, 밥 먹으러 왔는데 30분 왜 걸어가? 밥은 그렇게 안 고파. 왜 이렇게 혼자서 땀을. 아, 세수한 거야, 세수. 화장실 가서? 어. 아까 깍두기 국물 다 튀었네. 시원하게 쌌어요? 뭘 쌓아? 아, 더워갖고 세수하러 갔다니까. 아니, 쌌으면, 쌌다 그러면 되지. 왜 이게. 야. 숨기려. 이걸 왜 숨기려. 아니,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택시 불렀지? 네, 불렀어요. 다. 형, 아니, 여기. 가방 여기다 실어도 돼요? 예, 예. 자, 이것도. 야, 내 거는 또 밑에다 가실래. 자. 아니, 내가 먼저 실었으니까 그러지. 알았어요. 깨끗하구만. 아이고, 아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아이고야. 벨트. 뒤에는 벨트도 안 매셨다. 그죠? 뒤에는 안 매도 되는. 아, 원래 그래요? 아, 원래는 매라고들 하지. 매라고 그렇죠. 법적으로 매야 돼요? 그때 규정은 돼 있죠, 다. 아, 그럼 매야지. 아, 근데 이제 뒤에는 소리가 안 나니까 뒤에도 이제 젊은하고 계속 이제 어? 소리가 나. 왜 안 들어가? 아, 여기 있다. 오케이. 어? 아,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, 사장님? 금방 가요. 20분. 어. 22분에 예정 시간이네, 도착 시간. 1시 비행기라고? 1시 10분 출발이니까 저때 도착해서. 딱 맞네.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되겠다. 비상구 좌석이에요.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승객들 다 구해줘야 돼. 떨어지면 다 가는 거요. 저 가방을 올려놓으니까 사람이 타는 줄 알고 띵띵띵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지금 신호 때문에. 아. 아, 형, 요즘 기술이 어느 정도인데 가방 올려놨다고 띵띵띵 사람 탄 줄 알고 그럴까봐요. 아니야, 이 말
씨 맞는 맞죠? 아. 맞다니까? 참. 아니 딱 보면 몰라?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닌데. 야, 단양 똑똑이네. 단양 똑똑이. 참. 이 형님이 비행기 태어나서 세 번째 타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. 처음에 신혼여행 갔을 때 한번 탔고. 아니 신혼. 그렇지, 아니 못 타는 분도. 그 얘기하지 마. 그냥 탔다 그러면 되지. 뭘 자꾸 내려 먹으려고 또. 아니 신혼여행 탄 게 기사님. 아니 그러니까 됐다고. 그게 뭐서 흥이에요? 야.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혼한 사람한테 왜 자꾸 신혼여행 탔다고 얘기를 하냐고. 이게 놀려먹느라고. 빵 터지셨네. 정신 나갔다니까 요즘. 빵. 하루 종일 이혼 얘기. 하루 종일. 뭐? 제가 이 형 이혼하고 나서 치킨 뭐 시켜준지 아세요? 뭘? 처갓집 양념 치킨. 그리고 음료수는 제가 뭐 준 줄 알아요? 이혼 음료 줬습니다. 봐봐요, 다 웃잖아요. 야, 고마워라고. 니는 놀려먹으니까 재밌지만, 듣는 사람 짜증난다니까. 사람들 다 웃잖아요. 아, 그래, 그만. 형, 알았다.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. 아침서부터 지금, 왜 눈 뜨자마자 지금 이혼 얘기 계속 하는데. 하지 마. 짜증나게 하지 마. 재밌으시네. 재밌잖아요. 아 선생님 이상하게 보여요 이 형이? 이상하게 안 보이죠? 네. 저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세게 틀어주시면 안 돼요? 네. 아니 좀 아까 제사는 외국 나가는데요? 네. 외국 사람들 내리는. 네. 그래서 내가 형을 같이 가는 거예요. 형 또 인천국제공항 이런 데 엉뚱한 데 갈까 봐. 진짜로. 난 솔직히 말해서 국내선 국제선도 형 구분 못 하잖아요. 야 국내선을 누가 몰라? 아니 국제선. 아이. 그래서 형 데리고 가는 거예요. 국내. 아니 그러니까. 국내랑. 그래서 내가 형을 데리고 가는 거라고. 이 구분을 못 하니까. 기사님 재밌으세요? 아 진짜라니까요.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. 이 형 구분 못 해요. 어 다 왔다. 혹시 여권 가져왔죠? 뭔 여권? 비행기 탈 때 여권 필요하잖아요. 여권 가져오라고 준 게 아니잖아. 아, 당연히 가져오는 거지. 그걸. 아니 나 주민등록증밖에 안 가져왔는데. 아 큰일 났다. 형 못하겠는데. 아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해? 아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 이건 기본이에요. 아 좋겠다. 그럼 어떻게 가야 돼? 큰일 났네. 민증만 가져오라 했잖아. 아니 여권 당연히 있어야죠 형님. 비행기 탈 때 여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어디든 아, 큰일 났네. 망쳤다 이번에. 아니 혹시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. 아니 기본이라니까요. 비행기 탈 때 여권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. 아, 방금 진짜 큰일 났다 이거. 혹시나 여권 얘기하면은 죄송한데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여주면서 저 이런 사람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. 아니 지금 이 비행기는 어차피 못 타요. 그렇게 부탁 안 하면은 내일 가야지 다시. 그러니까 한번 부탁이라도 해보라고요. 어차피 그거 없으면 못 하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고요. 아 진짜 내일 다시 와 그냥. 그러면 여기 여권 있어야 되죠. 여권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외국인은 여권 있어요. 저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? 아니 여권을 여러분이 달라요. 타도 된대요. 한국 사람은. 아 한국 사람. 아. 아니 근데 저 어디 사람 같이 생겼는데 외국 사람으로. 아니 안. 여권을. 어 차이나? 이쪽으로 줄 서서 가면 돼요. 장난. 장난했구만. 장난이야 장난. 따라오면 안 돼요. 뭔 소리야? 아 나는 저기 정보를 표조금. 아 맞네. 어 답답하네. 표는 오케이. 일로 들어가? 네. 네. 아 여기 또 청주공항 이런 데랑 또 틀리네. 왜요? 화면 봐 화면. 청주공항. 난 청주공항만 가봤지.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? 그거는 인천공항이고요. 아 그래? 어 인천국제공항이 제일 크고 여기는 이제 김포공항. 뭐 커피 하나 먹을까요? 어 커피 먹으러 가. 아까 여권 얘기 나왔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?
아니 순간적으로 당황했지. 근데 전에 내가 여권을 들고 탔나 그게 막 헷갈리더라고 아까 또. 외국인은 여권 있어야 된다. 아 이분은 외국인이시. 내가 외국 사람 같이 생겼다고? 자 월드 투어 갑니다. 월드 투어 미키 방수 단양 똥띠 월드 투어. 지금 레인이 많이 오고 있는데. 야, 드디어 제주도까지 갑니다 우리가. 형 신발 벗고 타야 돼요. 아 까먹었어. For your 분명히 15AB인데 왜 18로 간다 그랬어요? 아니 거기에 18 위에 써 있었잖아. 그 탑승구고요. 아 몰라. 비행기 예약할때 네. 일부러 여기로 한 거냐고. 좀 넓으니까. 이게 넓어? 더? 네. 다른 데보다 넓죠. 아 넓네. 네. 잠시 앞을 주목해주세요. Aircraft has 8 emergency exit. 하나도 못 알아. 단어 하나는 알 거 아니야. 아 그랬어. Put the life jacket over your head. 이게 아닌데. 빨리 손들어요. 와보니까 어때요? 좋네. 날씨도 생각보다 좋고. 네. 자 여기서 사람들은 버스 타고 렌트카 빌리러 가고 택시 타고 이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지 저번에도. 네. 우리는 여기서 드라마틱한 게 벌어집니다. 바로 그냥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돼요. 진해다 진해. 도시 진해. 진해주 먹을래? 아 진해 잡아놓은 거? 예. 네. 그거 좀 오래 있어야지 먹는 거 아니야? 신상이 좋죠. 에이. 근데 그거 먹고 입이 이렇게 아! 아! 그렇게 될 수도 있어. 그거 도끼운이 빠졌겠냐고. 와 죽인다 날씨. 우. 와 아이. 와 어 저기 있네. 아우. 자, 멀리서도 제 차는 보입니다. 자. 알겠네. 아, 씨, 좆됐다. 왜? 키를 안 가져왔네. 야, 장난 좀 치지 마. 아니, 뻥이잖아. 뻥이죠. 아이씨. 아니, 장난 좀 치지 말라고. 자. 오케이. 자, 갑니다. 아, 가다가
기름 넣어야 되겠네. 문제는 이제 주차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. 지금 한 2주 만에 오는 거라서 주차비를 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, 형님. 어, 주차비 내줄게. 네. 내가 기름 넣어줄게. 기름값이 아마 더 쌀 거예요. 진짜. 그전에는 그 봉봉상에 그 빡빡이 형님 그 가게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 거기 가게를 접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세워놨는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. 아, 그 가게가 여기 근처였구나. 뭐 거기도 한 2만원 나와요 픽싱으로. 자, 얼마가 나올까. 요즘은 사람이 있는 데가 없어. 시발 12만 7천원?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. 아, 그럼 형이 좀 내주시면. 아이, 빨리 내.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어? 공휴일은 7,000원, 경차는 평일은 5,000원,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아, 그렇게 따지면 2주가 넘은 것 같은데? 그렇게 따지면은 비행기 값보다 지금 주차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. 아이씨. 장난. 나 전에 왔을 때요, 렌트카 예약을 해놔도 네. 시간이 거의 뭐 한 1시간 반? 기다려야지.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. 진짜 편하네 이렇게 오니까. 버스 타고 렌트카 갈 필요 없이. 그러니까 바로. 네. 편안한데 문제는 주차비가 12만 7천. 비행기 값보다 지금 주차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. 아, 그렇다고? 예. 네. 안녕 똥띠 형님이랑 제주도 잘 도착했습니다 무사히. 여기까지 와서 무슨 친척 안 만날 거예요? 어? 친척 안 만날 거예요? 뭐 똥돼지? 안녕 똥띠 제주 똥돼지 만나다 어때? 야. 흑돼지야. 요즘에 똥돼지를 누가 키우니? 야, 무슨 6.25 때 얘기하고 있어. 아, 형이 똥 누면 그 똥돼지가 그걸 그게, 먹으면 되잖아요.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렇게 키우는 데가 없을 거야 아마. 네.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흑돼지. 제주 흑돼지 맛있더만. 아, 저 비행기 뜨는 거 보면 신기하단 말이야. 아, 적응한데. 제주 일주일 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은 일주일 살기죠 뭐. 그래, 일주일 살기. 제주 일주일 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! 와후! 안녕하세요! 미키나트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